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다이애느님께서 올리셨네요. 비 오는 날 인천 신항에서의 실험 결과 올려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많아서 상향등, 하향등 따로 올리지 않고요. 이어서 붙였습니다. 아, 멘트가 나오니까 어떤 조명인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아, 실험 장소는 인천 신항 미개통도로. 예, 차들이 없어요. 네. 근데 출입 금지된 곳은 아니에요. 출입은 할수 있는데 차들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아,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죠. 네, 우산을 안 쓰면 안될 정도의, 예, 우산을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비 정도의 빗방울이 계속, 네,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심했군요. 안전운전 유태상님, 새소강태 신혜영님, 테드님, 유미님, 그리고 다이애느님 다섯 분이서 참여하신 실험. 어느 걸 먼저 볼까요? 아, 어제 저랑 이제 한번 통화를 이제 중간에 됐어요. 그래갖고 아, 다이애느님께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철수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런 것도 또좀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네 부부 만나서 낮술을 좀 했거든요. 낮술. 그 어떤 시인이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낮술. 제목이 낮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바람 불그레 추웠는데도 저랑 통화하신 이후에 우리 다이애느님께서 또 미션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다섯 가지 영상인데, 반강 판초위. 판초위를 몇 미터에서 보이는지 실험을 하셨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반광 모자, 반광 조끼, 그리고 반광 가방. 가방이 등장합니다. 예. 가방은 저희 집사람 아이디어고, 저희 집사람이, 예. 항상 이런 거 아이디어 회의할 때 같이 하거든요. 디자인. 근데, 여보, 이런 가방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뭐, 토드백? 에코백과 토드백의 중간 정도, 숄더백 요새 계속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두개 나왔는데요. 하나는 다이애느님께 제가 요거 지난 목요일 날좀 한번 실험 좀 해봐 주세요.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들고 다니는데요. 또세 번째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실험해 봤습니다. 아, 판초위, 비가 왔으니까 판초위를 입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연두색, 환경미화원이나 경찰관들이 입는 연두색으로 된그 비옷이죠, 비옷. 네, 비옷. 그다음에 비닐우산의 흰옷. 비닐우산 쓰고, 비닐우산 투명하죠? 흰옷 입고, 그다음에 검정옷. 이렇게 횡단보도를 4치 건너는데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이 실험을 하셨답니다. 또쭉 길을 걸어가는. 길 가장자리, 시골길에 걸어가는 그런 실험도 해보셨답니다. 검정옷, 흰옷, 그다음에 연두색 옷, 그리고 반강 판초위. 그다음에 반강 우산도 실험하셨답니다. 반강 우산. 예, 반강 우산은 지금 이제 샘플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그 검은 우산에 거기다가 이 파우치, 이옷 집어넣을 때 파우치를 붙이고, 그리고 또, 제가 실험용으로 처음에 나왔던 모자하고 조끼하고 그거는 불필요한데 나중에 실험할 때 필요하면 쓰세요. 그러면서 다이애느님께 제가 네 다이애느님께서 그럼 그거 실험용으로 그 처음에 만들었던 거 그것을 반강 우산에 우산에 좀 이렇게 덧대 갖고 한번 실험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예 실험을 위해서라면 제가 입고 있는 이 반강 점퍼라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강 우산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은 샘플이 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강 과방, 예, 가방. 가방은 저희 집사람 작품이에요. 비 오는 환경에서 반강 판초는 나를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끝판왕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글로우, 예, 글로우하게 빛난다는 느낌입니다. 비 오는 날 검정 옷은 비 오니까 더안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은 흰 옷도 안 보입니다. 테디님은 테디 안경 안 써요. 예. 눈이 그 한무시처럼 예, 저 붕어눈처럼 이렇게 커요. 근데 테디님의 눈앞에 나중에 흰색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그 테디가 깜짝 놀래요. 오! 그러면서 안 보였던 차가 있으니까. 근데 흰색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검은 옷은 생각보다 정말 안 보여서 앞으로 비 오는 날은 검정 옷은 입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비 오는 날은 검은 옷안 입으시겠대요. 다이앤느님 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유태상님 부부, 유미님, 테디님, 다이앤느님. 비 오는 날은 진짜, 네, 반광. 한문철의 반광. 점퍼, 반광조끼, 반광모자. 예. 반광. 좀 있으면 이제, 아, 망토도 나올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한 6월 중순쯤 되면은 판초우유도 나옵니다. 그럼 뭘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거 첫 번째는, 아, 좀 길다. 네, 요거 먼저 보시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어젯밤 늦은 시간이네요. 소리를 좀 키워볼까요? 보이실 때 말씀하세요. 네. 저기 뭐가 보이는데? 허연 거? 300. 지금 300이래요. 뭐 시꺼먼 게 보입니다. 보인다. 보인다. 차는 보입니다. 800. 차는 잘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700.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오! 코요태 왔다 갔다 합니다. 600. 오이 너무 잘 보입니다. 네. 완전 잘 보입니다. 오 실제로는 많이 쉬셨죠 지금? 많이 쉬고 계십니다. 이게 관각이라서 더 크게 보입니다. 저기. 400. 한쪽은 이쪽에서 아직 400m인데? 아이언님 그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300. 가방만. 아, 300m. 500m부터 내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인대요. 진짜 잘 보인다. 산초 너무 잘 200. 보이고, 그 자켓하고 실제 신발도 잘 눈에는 보이고요. 미리부터 다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이언님은 그 가방하고 모자만 종종 떠다녀요. 100. 뭐 차는 뭐 완전 잘 오우 오우. 빛나요 막 빛나 빛이 나요 빛이 나 자, 여기까지 1km입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빛이 나요 이 안경 때문에 더잘 보이시는 것 네, 더잘 같은가요? 네 보여요. 더 깨끗하게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네요, 여기. 여기 보면 저기 빛나요 빛나요 막 빛나 저 빛나요 자동차에다가 빛나 자 여기까지 예, 판초우 이거 100인치 TV보다 더 커요. 이거 아까 1km에서 출발했다고 그랬나요? 아, 7,800m에서는 저기 뭔가 있구나 하는 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한 500m에서 사람들까지 보인답니다. 사람이 그리고 400m에서 선명하게 보이고요. 80km입니다. 여기 판초우이네요. 판초우이를 입고 계시네요. 여기는 조끼인가요? 반광 조끼에다가 아니 이게 오히려 여기 이 안경 여기 이게 가방이네요. 네, 어깨에 걸치는 가방. 가방하고 모자 없으셨네요. 네. 아까 어디서부터 보였죠? 지금도 보이잖아요, 저 멀리. 400. 네, 400. 한쪽은 이쪽에서 왔다 갔다 다이앤님 그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300. 가방만. 네, 400에서 다 보인대요. 모자 쓰고 반광모자 가방 쓰니까 사람이 동동 떠다니는 것 같대요. 예. 그러니 이 가로등 하나도 없는 시커먼 시골길 이런 곳에서는 특히 비 오르다를 더안 보여요. 자, 우선 맑은 날, 이슬비 내리는 날, 비가 엄청 내리는 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서 온 세상이 그냥 비가 내리면 먼지는 없는데 진짜 더 꼼꼼하죠? 비안 왔을 때, 비 내리고 난 다음이 더 꼼꼼해요. 그때가 제일 잘 보일 겁니다. 제가 다이애네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자, 맑은 날, 비가 이슬비 내리는 날, 비가 엄청 내리는 날, 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밤 네 중에서 언제가 제일 잘 보일까 했더니 비가 내리고 나서 그 전체가 깨끗하면서 깜깜할 때 그때가 제일 잘 보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실험을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맑은 날하고 이슬비 내리는 날은 언제가 더 잘 보일까요? 이슬비 내리는 날이 반강 2호시 더 잘 보일 거랍니다. 그러니까 비 오거나 이렇게 꼼꼼할 때는 진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반강을 입으면은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좀 볼까요? 가방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 같아요. 가봐. 네, 갑자기 뜨하게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비 오고 바람 오고 날씨 덥다진 날에. 네. 아, 여기. 요 가방. 아니요. 가방 들고 계시네요. 요거. 이게 가방입니다. 요거. 네. 지금 누리캅스님께서는 저주만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셨는데요. 저저도 똑같이 보이던데요. 예,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예. 아, 그것은 내일 보여드릴까 했는데 저주만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저저도 반강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날 비 맞으면서 했잖아요. 젖은 상태죠? 다이앤느님, 유미님, 유태상님, 최소강태님, 테디님. 이날 비 맞으면서 한 거죠? 젖은 상태죠? 예. 저희 비 맞으면서 이러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잘 보입니다. 오히려 비 내리는 날이 이슬비 내리는 날 아주 폭우가 내려 빗줄기가 굵어서 그래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저도 잘 보여요. 저도 잘 보입니다. 네, 비 맞으면서 네, 실험하신 겁니다. 비 오는 거 다 맞으면서 했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와, 300m는 너무 잘 보인다. 이 정도만 보면 뭐 사고도 확실하게 예상되죠. 300m에서 저렇게 뭐 완전 잘 보이고 200. 네. 저도 300, 3,400m 정도만 돼도 잘 보여요, 사람이. 나 상현동학. 네, 자 여기요. 요거 좀 저 가방을 이렇게 들고 모자 쓰고 가방 들면은 요것으로서도 네. 할게요. 네. 이날 계속 이 와이프 돌아가잖아요, 와이프. 예. 잘 보입니다. 20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잘 보입니다. 그죠? 맞죠? 바람이 불어도 잘 보이고 비가 와도 잘 보이고 맞습니까? 실험하신 분들. 네. 실험하신 분들이 네라고 하시네요. CRPS님, 다동맘님. 네. 특히 비 올 때 더욱더 직가를 발휘하게 됩니다.